매너치득을 준비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 강사 슈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구독자분께서 댓글을 하나 달아주셨어요. 2종 수동을 시험을 보는데 경사로에서 자꾸 실격이 된다고. 2종 수동이 좀 많이 어렵죠, 그죠? 예. 그래서 저희 학원에도 2종 수동 차량이 없어요. 그래서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제 차가 수동차다 보니까 제 차로 이제 경사로 통과하는 방법을 좀 올려드릴까 하는데, 자, 그분께서 이제 실내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고 계시대요. 어떻게 배우셨냐면, 경사로 올라갈 때 사이드 미러를 보고 클러치 밟고 관선 올라가면서 뒷바퀴가 정지선을 넘어가면 정지하고, 그리고 3초 후에 클러치를 들어서 RPM이 500 되면 엑셀을, 3초가 지나고 브레이크를 떼서 엑셀을 살짝 밟으면서 클러치를 들으라고 가르쳤대요. 그런데 시동이 연속으로 3번 꺼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RPM도 6000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결국 떨어졌는데 RPM 500까지 내려가면 시동이 꺼질 확률이 좀 높아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하나는 시뮬레이터로, 저도 이제 시티카 드라이빙이라고 해서 시뮬레이터가 있는데 거기서 액센트 차종이 있어요. 그 액센트로 하는 거 보여드리고, 제 차가 이제 수동 스파크예요. 그래서 제 차로 한번 RPM 500까지 낮춰보고 또 경사로 통과하는 방법 두 가지를 다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RPM 500에 맞추라고 잘 안 가르쳐요. 왜냐하면 도로 주행 시험 자체에서 RPM 500까지 내려가면 감점 항목이에요. RPM 700 이하로 내려가면 가속 불가로 해가지고 감점 7점이 떠요. 도로 주행도 시험 보실 거니까, 그죠? 그러면 감점 7점 되면 세 번만 되면 실격됩니다. 가속 불가로 RPM 감점으로. 그래서 RPM 저는 700 정도인데, 1종 보통 같은 경우는 RPM 700 만들고 브레이크를 떼면 차가 올라갑니다. 네, 힘이 좋아서. 기어비가 틀려요. 1톤 포터는 1톤이라는 공차 중량이 있어요. 그것까지 포함한 기어비가 1단이에요. 1톤이라는 무게가 없으면 얼마나 차는 쌩쌩 나르겠어요. 힘은 좋고 짐은 안 실었고. 1톤 트럭도 1톤의 짐을 실었을 때는 1단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사로 내려갈 때 클러치를 꾹 밟은 상태에서 브레이크 살짝 밟으라는데, 이 수동차의 장점은 엔진 브레이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내리막, 지금 여기 위에가 이제 오르막인데 반대로 내려올 때도 보여드릴 건데, 내리막에서 클러치를 밟으면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쓰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클러치를 안 쓰고 내가 내려오면은 속도 조절을 굳이 브레이크를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엔진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테니까 RPM 500이 정말 맞는지, 그 다음에 엑셀을 어떻게 밟는지 한번 발 모양도 보시고 속도계도 보시고 한번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앞에 먼저 말씀드렸듯이 시뮬레이터 먼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시뮬레이터 보시면 여기 출발 지점이죠. 물론 이제 실제 우리 학원이나 아니 공단에서 시험 치는 곳이랑 여기 시뮬레이터는 이제 러시아 기준이기 때문에 약간 뭐 모양이나 글씨가 틀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출발 지점이고요. 여기서 운전장치 조작력이 다 끝나면 이제 출발할 텐데, 자, 기어를 넣으시고, 그죠? 좌측 깜빡이 키고 우리 가죠, 그죠? 자, 브레이크를 뗐습니다. 브레이크는 뭐 내려놓지 마시고 그냥 힘만 이렇게 빼시면 돼요. 설명하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제가 내려놓은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클러치를 처치 들면 차가 움직입니다, 그죠? 동력이 연결됩니다. 자, 왼쪽에 보면 그래프 올라오고 내려가고 보이죠, 이거? 요거 이게 클러치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브레이크예요, 그죠? 요게 엑셀이고요. 자, 그래프 잘 보세요. 자, 클러치는 지금 동력이 붙은 거예요. 엔진 측에서 들어오는 입력 측 플라이힐하고, 지금 내가 클러치를 밟으면 클러치 디스크는 떨어져 있는 거고, 이걸 떼는 순간 클러치는 플라이힐과 붙습니다. 붙으면 부동축까지 이제 동력이 전달돼야 되는데, 지금 전달이 안 되는 이유는 오른쪽에 보면 기어가 안 들어가 있죠. 이제 기어가 이렇게 들어가야 축에, 바퀴 축에 동력이 전달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제가 클러치를 밟았기 때문에 다시 플라이힐하고 클러치는 떨어져 있어요. 이걸 붙여주면 차가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이게 움직여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2마일, 자, 왼쪽에 위에 보면 상단에 보면 0mph라고 적혀있죠? 킬로미터로 나와있으면 제일 좋은데, 마일로 되어있어요. 2마일이면 우리가 보통 한 4km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4km 이상에서는 클러치를 다 들어도 시동이 안 꺼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2마일만 되면 시동이 안 꺼지는 거예요. 자, 브레이크를 떼고, 자, 이 발바퀴 브레이크를 뗐습니다. 원래는 그냥 발만 이렇게 떼는 겁니다. 발만 이렇게 떼는 거예요. 그냥 힘을 빼고. 자, 이 상태에서 자, 클러치를 자, 선수에서 2 되면 제가 다 들어볼게요. 자, 움직입니다.
2. 다들 안 꺼지죠, 그죠? 예, 이렇게 2 되면 안 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속도계 킬로로 얘기하면은 4킬로, 4킬로 이상 되면 안 꺼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 좌측 카페 출발을 하잖아요.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뗍니다. 자, 2 됐습니다. 다 들어요, 그죠? 자, 삑 소리 나면 깜빡이 끄고, 그죠? 자, 이거 돌발이 나올 수 있죠? 그러면 돌발 안 나오고 채전기 보고 경사로 그림 뜨면 엑셀. 제 채전기 영상 꼭 보십시오. 자, 클러치 밟고 채전기 주황색 되면 정지. 자, 방금 브레이크 안 밟았는데도 차가 뒤로 안 밀리죠? 왜냐면 달려왔던 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뒤로 한번 후진해 보겠습니다. 관성은 달렸던 속도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돌발이 안 나온다는 가정 하에 클러치 떼고 자 출발합니다. 2km 되면 다 떼된다 그랬어요. 자, 이 상태에서 엑셀을 밟았어요. 자, 엑셀 뗐어요. 20 넘으면 안 되니까. 자, 그대로 달렸던 속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채전기 주황색 되면 클러치 밟고 정지. 됐죠? 자, 여기서 이제 채전기를 보고 1초 되면 이제 반클러치를 할 건데, 자, 3초 돼서 반클러치 하면 늦어요. 1초 됐을 때 반클러치 하는데, 자, 댓글에 뭐라고 쓰셨냐면, 500rpm 되면 들으라고 가르쳤다고 그랬죠. 그렇게 배웠다고 그러셨어요. 자, 500rpm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브레이크 밟은 상태에서, 자, 내려갑니다. 500 천천히. 자, 500 되니까 꺼지죠? 550 되니까 꺼져요. 물론 이제 실제 차하고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시뮬레이터 상에서는 어쨌든 여기서는 500rpm 꺼져요. 그리고 이 차는 보시다시피 액센트입니다. 똑같이 우리 시험차 다 액센트죠. 자, 다시 한번 500rpm 만들어 봅니다. 혹시 실수했나 제가. 그럼 천천히 들어볼게요. 자, 500rpm 700 600 500 꺼져버려요. 자, 그래서 저는 솔직히 학원에서 가르칠 때 700rpm 정도로 맞추라 그래요. 왜냐면 500rpm까지 가면 어차피 도로주행 가면 감점이에요. 700rpm 이하로 내려가면은 가속 안함이라고 해서 감점이 떠요. 7점 감점. 그러면서 시동이 꺼지기도 하고. 그래서 700rpm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도 마찬가지 시뮬레이터에서도 700rpm으로 맞춰 보겠습니다. 자, 자, 700rpm이죠? 자, 우리가 700rpm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들면 일종 보통 같은 경우는 기어비가 이 가솔린 수동보다 힘이 좋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요. 브레이크만 떼면. 하지만 얘는 밀려요. 예, 밀립니다. 예, 엑셀을 밟아 주셔야 돼. 그래서 이종 수동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엑셀을 어떻게 밟느냐면 RPM 4000이 안 넘게. 그래서 엑셀을 살짝 터치해 주시면 RPM 한 2000까지, 2000에서 한 3000까지만 터치해 주시고 클러치는 2마일, 그죠? 여기서 2마일이죠? 실제차는 한 4km 되면 다 들어주시면 돼요. 자, 제가 여기서 700rpm이죠, 그죠? 여기서 엑셀을 밟으면서 클러치 살. 자, 다시. 700rpm. 자, 엑셀 살, 클러치 살. 자, 클러치 너무 빨리 뗐어요. 이런 말리 때문에 꺼집니다. 자, 700rpm. 자, 만들었습니다. 자, 600 정도 만들어 상관없어요. 엑셀, 클러치 살. 이런 식으로. 다시. 700rpm, 엑셀, 살. 자, 그러면 실제 차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앞에 전방을 보시면 우리 장례 기능처럼 경사로가 한 10도 정도 되는 경사로입니다. 자, 주차 브레이크 해제하고 제 경사를 좀 올라가서 한번 멈춰보겠습니다. 경사로에 멈췄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흔히 이제 브레이크를 떼면 차가 뒤로 밀려요. 한번 보십시오. 브레이크 떼면 자, 좀 경사로 밀린 방식이 됐죠? 예, 해제되면 떨어집니다. 이렇게 쭉 뒤로 밀립니다. 자, 보셨나요? 자, 그분 말씀처럼 이제 구독자분 말씀처럼 자, 일단 넣고 자, RPM 보이시죠? 지금 대충 900이죠? 예, 시뮬레이터랑 비슷하죠, 그죠? 예, 이 상태에서 RPM을 제가 내려보겠습니다. 자, RPM 자, 클러치 드는 거 보이죠? 자, 클러치 듭니다. 자, RPM 500까지 내려가면 됩니까? 예, 꺼져버려, 이렇게. 당연히 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RPM을, 예, 500까지 내리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실제로는 RPM 잘 보시면 별 차이 없어요. 지금 시동 걸렸을 때랑. 자, RPM 잘 보십시오. 1 밑에 있죠, 그죠? 한 900 정도. 시뮬레이터랑 뭐 890 정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기어를 넣고, 자, 내가 지금 클러치를 들었는데 RPM 바늘이 별 차이가 없어요. 이 RPM으로 보시면 안 돼요. 예. 그죠?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차의 진동이 느껴지시면 돼요. 차의 진동이, 자, 넣고 기어를 넣습니다. 지금 일단. 자, RPM. 자, 오히려 RPM이 탁 튑니다.
자, RPM 잘 보세요. RPM이 자, 제가 클러치 들면 탁 튑니다. 이렇게 터요.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RPM이 차의 진동이 느껴질 때 자, 차가 어떻게 되는지 잘 보십시오. 자, 이제 진동이 느껴집니다. 다 떨립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이제 들 거예요. 자, 이렇게 반클러치 이렇게 하고 있으면, 자, 보시면 차한테는 좋지는 않아요. 자,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를 내가 살짝 뗍니다. 자, 브레이크를 뗍니다. 자, 경사로 밀리 방지했죠? 자, 차가 살 올라가는 게 보이나요? 요게 반클러치예요. 근데 여기서 들면 꺼져요. 속도 1km밖에 안 되죠. 4km가 돼야 안 꺼져요. 이래서 엑셀을 살짝 줍니다. 그러면 속도가 4km 되죠? 이제 클러치 다 들어가요. 자, 다시. 자, RPM 잘 보십시오. 아, RPM 500까지 하면은 어떻게 된다? 시동이 꺼진다. 예. RPM 500까지 하면 시동이 꺼집니다. 예. 자, 이번에는 차로 하는 영상을 찍어 볼 건데요. 앞전에 이제 시뮬레이터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자, 이건 수동차고요. RPM 한번 보시면, 아, 1000 아래, 비슷하죠? 시뮬레이터랑 한 900 정도, 900 정도에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RPM은 약간 차마다 약간 틀릴 수는 있습니다. 네. 자, 그분 말씀처럼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앞에 보시면 경사로죠? 여기 한 10도 정도 됩니다. 우리 시험 보는 코스 정도 높이에요. 자, 여기서 내가 똑같이 우리가 시뮬레이터처럼 RPM을 500까지 만들어 볼게요. 자, 500까지 만들어 봅니다. 자, 클러치 듭니다. 쭉쭉 듭니다. 자, 쭉쭉 듭니다. 차 떨리죠? 떨리면서 탁 커져 버리죠? 자, 500까지 가면 꺼져요. 예, 그래서 저는 아까 시뮬레이터에서도 얘기했지만 500까지 만들려고 한 적 없어요. 왜냐면 도로주행 가도 500 가면 감점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RPM은 보통 한 700 이상 나와야 돼요. 힘이 그 정도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500까지 내려가면 시동 꺼져요. 그래서 세 번 꺼지신 거예요. 자, RPM을, 자, 보시면, 오히려 RPM을 조금 들면 바늘이 약간 요동을 칠 거예요. 그래서 차의 진동을 좀 느끼셔야 돼요. 예. 예민하신 분들이라면 클러치를 좀 천천히, 채정기에 1초가 됐을 때, 클러치를 천천히 드시면 차가 약간 떨리는 느낌 들어요. 자, 이렇게 떨립니다. 이렇게 드르르 거립니다. 이때 이제 브레이크를 떼고 엑셀을 밟아줍니다. 자, RPM은 4000 안 넘게. 그리고, 자, 속도 붙었죠? 이제 클러치 뗍니다. 다시 보여드립니다. 자, 정지. 1초 됐어요. 반클러치. 됐죠? 이제 엑셀. 그리고 클러치 다 들고. 자, 다시. 자,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립니다. 반클러치. 차 떨리죠? 자, 밟으세요. 차 드르륵 소리 나죠? 자, 소리 나죠? 네, 이렇게 소리 날 때 이제 브레이크 떼고 엑셀 그리고 클러치 살 들러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뒤로 밀린다고 당황할 필요 없어요. 뒤로 밀린다고 당황해버리면 시동 꺼먹는 거예요. 네. 자, 이번엔 내리막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내리막. 자, 우리가 자 클러치를 밟고 내려갈 때랑 예, 그 다음에 클러치를 안 받고 내려갈 때 속도를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제가 아무것도 안 밟았어요. 그죠? 예. 자, 아무것도 안 밟으면 엔진 브레이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를 잘 보시면 12km 나오죠? 자, 내리막이죠. 지금 내리막입니다. 내리막인데 속도 얼마 붙나 보십시오. 예. 12km면 사람 약간 빠른 걸음이에요. 13km 그죠?
그렇게 많이 안 붙어요. 그죠? 13km 계속 갑니다. 여기서 제가 클러치를 한번 밟아볼게요. 얼마 빨라지는지요? 자, 14km, 15km, 17km, 19km. 자, 올라가죠. 23km까지 올라갑니다. 자, 이래서, 예, 클러치를, 예, 밟고, 내려막을 내려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경사로. 자, 경사로를 내려갈 때는, 아,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자. 그래서 클러치를 떼고, 그죠? 브레이크를 살짝 쓰든지, 좀 빨라지면. 빨라져봐야 1km 빨라져요. 자,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세게 쓸 것 같으면 어떻게 한다? 동력을 끊어줘야 돼. 왜냐하면 속도가 4km 이하로 내려가면 꺼져요, 수동차는. 그럼 4km 이하로 내려갈 때는 어떻게 한다? 클러치 먼저 써줘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아, 내가 내리막을 내려갈 때는 클러치를 밟으면 속도가 빨라지는구나. 거의 3단 속도까지 올라가 버려요, 경사로에서는. 그래서 1단으로 해놓으면 그냥 12km 이하로 가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언덕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우리 같은 경우는 반클러치 잘 안 써요. 반클러치 쓰면 디스크 클러치가 빨리 마모돼요. 지금 제가 앞에 영상을 지금 연습상을 보여드렸는데 지금 디스크 클러치 몇 개 갈가 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독자분을 위해서 제가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언덕에 딱 걸리더라도 엑셀을 먼저 터치합니다. 그리고 클러치 천천히 들면 돼요. 자, 일단 넣고요. 자, 밀려도 이렇게 당하지 말고 클러치 잘 들어 올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방금 조금 밀렸어요, 그죠? 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밀리게 일부러. 자, 좀 밀려도 엑셀 밟으면서 클러치 잘. 다시. 이 경사로 밀림 장치가 돼 있어서 그래요. 자, 일반 우리 학원의 차들은 액센트가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차는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멈추는데 2-3초 그것도 엑셀을 밟아주면 경사로 밀림 방지가 해제가 돼요. 근데 엑셀만 밟는다고 해서 차가 안 올라갑니다. 오히려 뒤로 쭉 밀려버려요. 엑셀을 밟으면서 클러치를 살짝 들어주셔야 돼요. 밟으면서 어차피 50cm만 안 밀리면 됩니다. 잠깐 밀리는 건 괜찮아요. 예, 그래서 자, 그렇다고 이 방법을 잘하면 상관없는데 자신 없다 그러면 아까처럼 차가 살짝 떨릴 때까지 반클러치 잡아주시고 엑셀을 밟아주시고 4km 정도 되면 클러치를 잘 놔주시면 돼요. 4km 이상에서는 시동이 안 꺼집니다. 예,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클러치 밟고 1단. 자, 두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엑셀을 먼저 밟는다. 자, 경사로 밀림 방지가 작동하면 해제될 때까지 기다렸다 할게요. 예, 원래는 작동 안 합니다. 바로 하시면 돼요. 자, 밀리죠? 엑셀 밟으면서 잘 클러치. 다시. 자, 경사 밀림 작동, 엑셀 밟으면서 살. 자, 다시. 엑셀. 자,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우리가 보통 하는 방법입니다. 반클러치 안 쓰고 하는 방법. 자, 두 번째는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립니다. 반클러치. 차 살짝 떨리면. RPM 500 아니에요. 살짝 떨립니다. 자, 이제 엑셀. 그죠? 다시. 자, 반클러치 차 약간 떨립니다. 엑셀, 클러치 잘 들고. 그죠? 다시 반클러치 차 약간 떨립니다. 엑셀. 그렇지. 야,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 근데 보통 많이 뒤로 밀리면 어떻게 하죠? 밀리니까 당황해서 어떻게 하죠? 브레이크 밟죠? 제일 많이 하는 행동이에요. 딱 클러치, 반클러치 했는데 반클러치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차가 떨림이 없어요, 지금. 본인은 발을 떼긴 뗐지만. 예. 이 상태에서 브레이크 떼니까 당연히 뒤로 밀리니까, 자, 밀리니까 당황해서 엑셀 밟으면서 그냥 클러치 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러면 시동이 꺼진다는 얘기죠. 자, 이해되셨나요? 예. 뒤로 밀린다고 당황할 필요가 없는데, 당황을 해버리는 거예요. 전혀 당황할 필요가 없는데. 예.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고, 뒤로 밀리면, 아, 클러치를 들들었구나. 그러면 엑셀 살짝 터치하면서 클러치 조금 더 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영상으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꼭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클러치 원리를 완벽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왜 시동 꺼지지? 클러치가 도대체 뭐야? 왜 클러치 그렇게 들어야 돼? 이렇게 막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어려운 거예요. 머릿속에 완벽하게 클러치의 원리와 동작 원리와 클러치 기능과 그 다음에 반클러치가 뭔지 정확하게 완벽하게 머릿속에 없으면은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이론이 완벽하게 100%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 꼭 도움이 되셔서 이종 수동을 취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이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종 수동 잘 하셔가지고 일종 수동 영상을 많이 보셔야 돼요. 이종 수동이나 일종 수동이나 비슷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슈리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